사진은 개인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개인 카톡으로 막 보내고 있네요. 그렇고요. 이제 37페이지까지 숙제나 이거 다 보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시험 보는 동안에 숙제 사진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 1을 누르세요, 채팅창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내 목소리 잘 들리는 사람은 1을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재하가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이 10, 11, 12, 13, 14. 네, 된것 같고요. 그러면은 쪽지 시험 어디 본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일과 전체적으로 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사진 정리. 여기죠? 여기서 뭘볼 거냐면은 요 일동하고 요 조동 2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자, 11페이지에, 이게 HOP, 음음 부정문 HOP죠. 의문 부정문 HOP. 간단하게 봅시다. 음음 부정문 핸드아웃에서 시험은, 쉬운 거 하지 말고 요기 하겠습니다. He has it 하고, he has it에 부정문과 의문문 시험 보겠습니다. He has it의 부정문과 의문문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H 8WH 핸드아웃에서 한정사 시험 보는데 오늘은 요것만 보겠습니다. 한정사 다섯 개 써. 영어 세 개, 한글 두 개. 그 다음에 15페이지 필기. 선생님, 그거 저 화요일 거 아니에요? 그러네. 화요일 거네. 이거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 2과 보는 거네, 2과. 아이고, 이놈들이 마이크 안 켜고 있으니까. 아. 예, 2과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오, 다행이다. 자, 갈게요, 다시. 미안. 2과, 요거 그대로 쓰라고 할 거고요. 시험범위 다시 얘기합니다. 요거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에서 뒤죽박죽 섞어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요건 T가 아니니까 안 보고요.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요 페이지에서 세 개. 선생님 페이지도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33페이지에서 세 개. 그 arise 불러주시면 arose, arisen 쓰는 거야. 여기서 여기 거하고 여기 거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단어, 여기 여섯 개 단어, 12개 단어죠. 여기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여기서 하고 34페이지에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네개 중인데 꼭 봐야 되는 게 read하고 so입니다. 발음 껴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자, 여기서 빨간, 꼭 보는 게, 여기서 네개볼 건데, 여기서 네개볼 건데, so하고, teach하고, 다 보네, 그러면. 다 알려주는 거네. tear이죠, 발음이. 이거 명사할 때 발음 tear하고, 동사할 때 발음 tear 쓰고, 과거형 과거분사 쓰시고요. wake하고, 이거는 불당 중에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워킹이 나왔었어요. 다 알려준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능률은 28페이지입니다. 능률 28페이지에 자, 프로텍트, 디텍트, 쓰시고 어근 쓰세요. 그리고 얘는 같은 말 쓰세요. 쓰고 어근 쓰셔야 돼요. 밑에 자 선조를 조상이 네 개예요. 하나 둘셋넷
AS로 시작하고 AN으로 시작하고 FO로 시작하고 FO로 시작합니다. 조상 4개 쓰시고 어근 쓰세요. 후손 2개 씁니다. DE로 시작하고 OF로 시작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어태치하고 디태치 어근 쓰고 뜻 쓰세요. 얘는 붙이다고 얘는 떼어내다. 디태치에 그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에 declare에 어근 쓰시고요. 뜻 쓰시고 같은 말 쓰세요. AN으로 시작하는 거 어근 쓰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흐려가지고 보이겠나? 그 다음에 자 디베이트하고 컨벳을 쓰고 어근 쓰고 컨벳은 더큰 것도 써야 되네요. 요거 쓰시면 되고요. 디베이트 어근 쓰고 뜻 쓰시면 됩니다. 자 3분 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원어라이트 저 뒷부분에 깨끗한 거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거기다가 시험 보시면 되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립니다. 단톡방에. 그리고 수업 끝나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채점한 사진 이름 옆에 크게 마이너스 몇인지 써가지고 채점해가지고 나한테 수업 끝나고 나한테 다시 카톡으로 단톡방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시험 보자마자 사진 찍어 보내고 수업 후에 채점한 다음에 사진 보내고 참고로 부정행위 하면 안 되겠죠. 자, 2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예. 네. 자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가져갔습니다. 아, 네, 사라졌어요. 네. 눈을도 네.
자, 이제 공부하는 거 덮어주시고요.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책 다 덮고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4일 날짜 적어주세요. 11월 4일.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이름도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11월 4일 자기 이름. 11월 4일. 자, 30페이지 문법부터 먼저 내겠습니다. 30페이지. 자, 시제 그래프 적겠습니다. 시제 그래프 적겠습니다. 면으로 나타내는 시제, 점으로 나타내는 시제 잘 그려주세요. 면으로 나타내는 시제, 시점으로 표현하는 시제 잘 적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빠른 사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자, 다음 동사의 과거형 만들기. 종류별로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guess. guess에 guess 적고 guess에 과거형 적어주세요. guess 적고 guess에 과거형 적어주세요. 다음 두 번째. agree. agree 적고 과거형 적어주세요. 자, 다음 bury 적고요. bury 적고 과거형 적어주세요. bury 적고 과거형 적어주세요. 다음, stay 적고 과거형 적어주세요. stay, stay 적고 과거형 적어주세요. 다음 적었으면 stop. stop 적고 과거형 적어주세요. 다음 visit 적어주세요. 비짓 적어주시고요. 과거형 적어주세요.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Arise'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세요. 'Arise', 'Arise'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시고, 그다음 'bet', 'bet', 'bet'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세요. 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Arise'랑 'bet' 적었으면 'bring'의 과거형 과거분사형 'bring'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세요.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read 적고요. read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고 발음까지 적어야 됩니다. 'read'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까지 적고 각각 시제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니까 발음도 다 적어줘야 됩니다. 다음 'so' 적겠습니다. 'so' 여기서 'so'는 바느질하다의 'so'예요. 바느질하다의 'so'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세요. 다음 fall 적겠습니다. fall F-A-L-L fall fall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겠습니다. 다음 hide 적겠습니다. hide H-I-D-E hide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얘들아 이거 뜻도 다 적어야 되는 거니? 아니요. 아니야 시은아? 알겠어. 자, 34페이지에 4개 다 됐고요.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이건 정해주셨죠? 자, so 적겠습니다. so 여기서 so는 씨를 뿌리다, 심다 이 뜻으로 쓰인 so 적어주세요. 이거 알파벳 안 불러줄 거예요. 일부러.
씨를 뿌리다 에스오는 에스 뭐 더블유지 적어주시고 과거형 과거 분사형도 적어주세요. 다음 teach. teach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어주세요. 다음 tear 찢다. tear 적고요. 명사로 쓰일 때 발음, 동사로 쓰일 때 발음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tear 적고 과거형, 과거분사형. 명사로 쓰일 때 발음, 동사로 쓰일 때 발음. 문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능률하겠습니다. 자, 능률 28페이지에 자 protect, detect 적고 protect, detect 적고 did, 어근 그리고 detect랑 같은 말까지 적겠습니다. protect, detect 적고요. 뜻 적고, 어근 적고, detect랑 같은 말, 같은 단어 하나 적겠습니다. 그 같은 단어는 di로 시작하죠. di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조를 4개 쓰세요. 조상 4개 쓰고, 조상 4개 쓰고, 어근을 적어주세요. 조상 4개 쓰고, 어근을 적어주세요. 조상 앞글자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조상 봅시다. 조상 AS로 시작하고 AN으로 시작하고 FO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습니다. AN, AS, FO. 자, 조상으로 시작, 조상 4개 쓰고 어근 다 적어주세요. 석군이 다 쓴 것 같고 시은이 쓴 것 같고 넘어가도 되겠네. 그다음 후손 두 개 쓰세요. 후손 두 개 씁니다. 후손. 후손은 O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합니다.
OF로 시작하고 DE로 시작합니다. 후손 두 개 적어주세요. 후손 두 개. 다음 넘어가도 되죠? 다음 attach 적고 detach 적고 어근하고 뜻 적어주세요. attach, detach, 어근, 뜻 적어주세요. 어태치, 디체치, 어근, 뜻. 자, 다음. 자, declare 적고요. 어근 적고 뜻 적고 동의어도 적겠습니다. 동의어 적고 어근까지 적어주세요. 동의어는 AN으로 시작합니다. 몇 글자예요? 여덟 글자예요. 동의어요? 방금 누구지? 저요. 동의어는 여덟 글자예요. R 붙이면 무슨 뜻 되는지 적는 것도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debate, combat 적고요. 어근하고 뜻도 적겠습니다. debate, combat, 어근, 뜻 적고 자, combat은 더 큰 것도 적어주세요. 준상이 잘 들리니? 태용이 다시 불러달라고? 자, combat하고 debate. debate, combat 적고, 어근 쓰고, 뜻 적고. debate, combat, 어근 쓰고, 뜻 적고. combat은 더 큰, 그걸 의미하는 단어도 적어야 되죠? 준상아, 안 들리니? 자, 준상이 다 적었니? 못 들은 거 있어?
디테치부터 다시 불러달라. 자, 어태치, 디테치 적고 어근하고 뜻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declare 적고 어근하고 뜻 적고 같은 단어도 적는 거야. declare 적고 어근하고 뜻 적고 같은 단어 적고 그 같은 단어도 어근 적고 R을 붙이면 무슨 단어가 되는지 위에다 한글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디베이트하고 컴뱃입니다. 자, 준상이 다 됐으면은 문자 남겨주고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은 디베이트, 컴뱃 적고, 어근 적고, 뜻 적고, 컴뱃은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적어주세요. 자, 시험 맞춰도 되겠죠? 네. 자, 시험 맞춰도 되는 사람은, 맞힌 사람은 지금 바로 사진 찍어서 개인 카톡으로, 아니다, 아 그래, 개인 카톡으로 사진 지금 바로 보내세요. 채점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끝난 다음에 얘들아 방 선생님한테 보내면 안 되니? 사진 방 선생님한테 좀 보낼래? 방 선생님 애들 사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 해가지고 안 보낸 사람 누군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채점한 사진도 확인해서 안 보낸 사람 누군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얘들아 사진을 방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갑니다. 자, 가볼까요? 네, 또 파란색 펜이 어디 갔죠?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숯 들어가서 안 돼. 왜 연락을... 자, 29페이지입니다. 자, 언더란 단어 어근이 자, 언더란 어근이 아래라는 뜻이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언더그레듀잇 갑니다. 언더가 아래고 그레듀잇이라고 발음합니다. 여기는 그레듀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레듀잇쯤 되고요. 동사가 되면 그레듀에이트겠죠. 그럼 졸업하다고요. 형용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면 그레듀잇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었죠. separate, separate. 동사면 graduate. 형용사나 명사면 graduate. 그러니까 아래에, 누구보다 아래에? 졸업한 사람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직 졸업 안 했단 말이에요.
졸업생보다 아래 사람이라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란 뜻이 되죠. 선생님, 학부생이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학부란 말이 대학교란 말이에요. 대학 학부를 졸업하면 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학원. 대학교를 학부라고 그러고 대학원을 이 여기 보면은 graduate 졸업생 대학원생 있는데 graduate school 하면 얘가 대학원. So graduate 하면 졸업생이란 말도 되고 또는 대학원생이란 뜻도 되고요. graduate school 하면은 그런 졸업생이 가는 학교, 대학원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갔단 말이에요. 내려갑니다. undergo를 갑시다. undergo는 격다 경화된, 그러니까 언더가 아래고 고우가 가다란 말이잖아요. 아래로 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 위에다가 소설을 씁니다. 전시에 전쟁 통해 전쟁 시에 지하에서 물건 날라. 그러니까 폭격을 피해가지고 지하철이든 지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겪다 경험하다인데 여기 보면 go through도 있고 experience도 있네요. go through 어디를 관통해서 가는 거고 experience 하면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경험이란 말이 됩니다. 다 밑줄 칩니다. 그래서 겪다가 undergo가 1이고요. 얘가 1, 얘가 2, 얘가 3. 실제로는 하나 더 있어요. suffer라는 단어까지 쓸 수 있어요. suffer라는 단어가 suffer인데 suf는 sub예요. sub는 뜻이 뭐니 준혁아? 아래요. 그래 마이크 켜놔. 아래 아래. FER은 우리가 했었어요. FER은 뭐게? FER 뭐야 서정아? 사람이요. carry. 우리가 뭐 할 때 했었냐면 저 앞부분에서 prepare 할 때 했었어. 또 transfer 할 때 했었어. 이게 미리 처음에 날라온 거에서 뷔페 가가지고 뷔페라 그래야 되나? 뷔페 가가지고 맨 처음 가져오는 거. carry 하는 거. 그게 prefer. 이게 선호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었죠. trans는 across고 for가 carry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동시키다, 전학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뭐 하시는 건데요? suffer는 아래에서 집 나르는 거예요. 얘기. 전쟁 시에 지하에서 물건을 나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경험하다는데 얘는 특히 고통 같은 거를 겪다죠. 보통 나쁜 걸 겪는 걸 서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링이 세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 이게 약혼이거든. 약혼하다.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메리지 링. 링이 세 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가 더 뭐냐? suffering. 결혼하면 고통이라는 거죠. 결혼하지 마 얘들아. 이건 뭐 하이객을 하는데 영어를 이용한 하이객을 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측은하게 쳐다보고. 아, 승우야 고맙다. 되게 뻘쭘했는데. 하이객을 하면 좀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애들이 아주 비웃고 앉아있어. 이거 어디가 써먹어 얘들아. engagement ring, marriage ring, 그리고 suffering.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너 보면서 딱 니네 표정을 찍겠죠. 어우, 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어쨌든, 결혼하면 세 개의 링이 있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언더테이크 갑니다. 언더테이크는 아래에 테이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래에 받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막 인상 쓰고서 코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을 쓰고서
짐을 있다만한 짐을 이 사람이 지금 팔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거꾸로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짐 아래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의 표정이 안 좋죠. 어떠한 책임을 지다. 네가 책임져야지. 언더테이크 해야죠. 또는 약속하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걸로 나옵니다. 책임을 지다. 사진 정리하시고요. 내려갑시다. 언더라이를 갑니다. 언더는 아래에, 라이가 있다,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하다 아닙니까? 이게 누워있다. 오늘 해야 되는 핸드아웃이, 보내준 핸드아웃이 이게 첫 번째 단어가 이거냐? 누워, 앉아, 일어서, 뭐 그거 아니야? 이게 눕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 놓여있다는 뜻이 있어요. 라이가. 놓여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라이 하면 아래에 있는 거니까 기저를 이루다. 이렇게 되는데, 기저가 뭐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기반이 되는 아래쪽. 그래서 기저라고 합니다. 기본이 되다란 말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얘가 동사로 쓰인 걸본 적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렇게 현재 분사로 나오죠. 얘가 주로 나온다는 얘가 근본적인이란 말이 되고요. 또는 아래 깔려있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문 안 하지만 한번 보면은 My teacher taught me underlying principles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의 기저를 이루는 원리들을 나한테 가르치셨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내리가 봅시다. 자, EX로 갑니다. EX가 뜻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밖으로란 뜻이 크죠, 원래. 그래서 밖으로 가다가 출구를 뭐라 그러는 거야? Exit이란 단어가 얘가 EX가 밖이라는 뜻이잖아요. IT는 뭐라 그러냐, 승우야? 뭐예요? 고우란 뜻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가다가 이게 출구가 되는 거예요. 강조란 뜻도 있고요. 뒤에 있는 어근으로 가세요. 이 뜻이에요. 뒤에 있는 어근을 강조하겠다는 거. 뒤에 오는 어근을. 뭐뭐 넘어서란 뜻도 되고요. 뭐뭐 이전에란 뜻도 됩니다. 이전에란 말은 니네가 잘 쓰잖아요. 얘는 ex boyfriend. 이게 뭐야? 이전 남자친구 뭐 이런 건데 ex girlfriend, 뭐 ex wife, 이전 부인 이혼했다는 얘기겠네요. ex president, 이전 대통령 이런 뜻이잖아요. ex란 말이 이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썼으면 넘어갈까요? exhale 갑니다. 그럼 밖으로라는 뜻이죠. 자, ex가 바뀌고요. hail이라는 단어가 breathe입니다. 참고로 얘가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얘는 발음이 breathe예요. 동사예요. 숨쉬다. 얘는 발음이 breath. 네, 이렇게 쓰자.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거라서 breath 하면은 얘는 명사로 호흡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ep breath 하면 심호흡, 깊게 쉬는 심, 숨, deep breath란 말이 나오고요. 자, exhale 이렇게 되면은 exhale은 이거는 밖으로 숨을 내쉬는 거겠죠. 숨을 내쉬다가 될 테고요. 반대말은 ex의 반대말하고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inhale이죠. in은 into니까요. hail은 breathe고 해서 익셀과 인헤일을 연결시킵니다. 얘가 반대말이구나. 연결시킵니다.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미국에 석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이 한국 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갔었는데 여자분 혼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아이 데리고. 근데 경상도 분이죠. 그분이 이제 취미 삼아서 많은 걸 경험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요가 가르치는 데를 YWCA인가 해서 수업을 듣고 그러신다는 거. 근데 골프 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먹는다고 근처에 한국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 오클라호마에도 한국 식당이 있고 막 그래요. 한국 가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여자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왜 요가 수업을 하면 자꾸 엑셀 그러죠? 막 이러시는 거야. 니들도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바로 얘기하면은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좀 무안하잖아.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모르는갑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마 엑쉘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밖으로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뭐 이건 거겠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업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도 엑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엑셀하고 인헬까지 했고요, 브리드와 브레스 단어까지 했습니다. 자, 나중에 니네가 저 뒷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2학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하게 되는 부분에서 인스파이어하고 엑스파이어를 하게 될 겁니다. 스파이어가 호흡이거든요. 엑스파이어 숨 내쉬는 거고, 인스파이어 숨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합시다. 지금 하면은 그렇고. 지금 니네가 이걸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여자 선생님보다 더 나은 거네. 지금 익히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마더텅 가도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연히도, 일부러 만들면 안 돼요. 우연히도 여기 나온 동사들의 뜻이 누워있다가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잃어버린 어떤 걸 찾으러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하필이면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인데 희한하게 뜻이 이러네요. 내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핸드암 만들면서 밤에 뭐 했겠니? 새벽에 잠안 오고 이러면 핸드암 만들면서 이런 거나 만들면서 틱틱대면서 야 이거 희한하네 뭐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 자, 라이하고 레이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천고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이 1학년과 2학년에 걸쳐서 3번 연속 나왔어. 라이냐, 레이냐가. 그러니까 과거형, 과거분사형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처음 두번 틀린 애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틀린 애가 세 번째 시험에서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 자, 갑시다. 라이, 레이, 레인, 라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자동사예요. 눕다예요. 그리고 놓여있다. 방금 했죠? 방금 했잖아요. 언더라이 할때 했잖아요. 눕다 또는 놓여있다. 물건이 놓여있고 도시가 놓여있고. 도시가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다. The city lies among the deser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lay는 타동사로 뭐뭇을 눕히다 또는 뭐뭇을 놓다. 목적어 있네요. 또는 알을 낳다 이런 거할때 뭐뭇을 낳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밑에 lie는 똑같은 lie인데 이 lie와 이 lie가 스펠링이 같은데 얘는 자동사로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lie lay lane으로 바뀌면 눕다고 lie lied lied로 바뀌면 거짓말하다예요. 여기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A B C 형인데 그런 것들은 뭐 이건 A B B 형이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규칙 변화라 불규칙 변화표에 나올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왜 같이 써줬냐? 이 lie하고 이 lie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핸드아웃으로 책에는 안돼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너한테 유리합니다. 자, 라인 레이 레인하고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왜 시험에 얘네 둘이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얘 둘을 구별하는 게 되게 얘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라이하고 레이는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여기 있는 이걸로 할까요? 좀 이따가 파란색 써야 되니까. 이 레이와 이 과거형 레이가, 원형 레이와 과거형 레이가 스펠링이 같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밑에가 보면, 밑에 예문을 보면 더 좋은데 봐보세요. 이거 외우는 방법 설명해야 되는 거 참. 요세 개가 총 3, 4, 10인데 요거를 여러 번 써서 니 거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 스킬을 동원하자면 얘는 규칙 변화야. 거짓말하다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I가 Y로 바뀌는 건 저번 시간에 했고요. 얘는 규칙 변화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얘네 둘이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이 둘째 줄에 있는 이 타동사 레이는 ED로 끝났으면 규칙 변화인데 ID로 끝나는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얘도 외우기가 되게 쉬운 거야. 타동사 레이 레이드 레이드인데 ED가 아니고 ID구나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니 레잉이고.
결국은 ABC로 변하는 라이 레이 레이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네가 나중에 여러 번 써가면서 외우면서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고 얘는 규칙성을 띠고 있으니까 외우기가 쉬운 단어고 결국은 얘만 꼼꼼하게 외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얘하고 얘가 모양이 같아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구나. 가봅니다. He lay on the sof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소파에 누웠다예요. 얘가 만약에 얘들아 이 레이라면 타동사로 뭐뭐를 눕히다라는 뜻이었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승우야? 얘가 타동사 레이라면 얘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준혁아? 복잡해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옆에 on the sofa니까 전면구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얘는 타동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복잡하고 짜증나지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옮기세요. 나중에 막줄 올려야 돼서. 그는 누웠다. 소파에. 옆에 갑니다. He laid himself on the sofa가 같은 뜻이에요. 그는 눕혔다예요. 얘는 얘란 말이에요. 뭘 눕혔어? 자기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똑같은 거예요. 얘랑 그는 누웠다와 그는 자기 자신을 눕혔다 해서는 얘는 타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타동사구나, 타동사의 과거형이구나. 밑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 밑에 갑시다. He is laying for 1 hour 이렇게 돼 있네요. For 1 hour가 꺽쇠로 날아간다면 서정아, 이 has lain의 얘는 현재 완료인데요. 이 lain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서정아? 자동사의 PP야, 뭐 과거, 뭐 타동사의 PP야, 서정아. 사동사요. 예? 잠시만요. 아니, for an hour가 꺽쇠 치고 날아가는데 아, 얘가 타동사로 자동사요.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얘가 되어줘. 자동사 레이 얘가 된단 말이야. 그는 1시간 동안 누워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에 계속에 들어가요. 그것도 오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핸드아웃이. 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He has laid himself for an hou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has laid가 현재 완료인데 얘가 조동 투잖아요. 얘는 PP란 말이야. 얘가 조동 투잖아요. PP란 말이야. 뭐의 PP냐? 타동사의 PP여야 돼. 왜냐면 옆에 명사가 나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명사가 나왔으니까 타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얘도 이렇게 타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얘야, 얘야, 이러는데, 아니, 조동 투 다음에 PP 나와야 되는데 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니? 우리가 일과에서 뭐하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돼야죠. 내려갑니다. To the north lie lies lay lays.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게 맞나 싶은데 워낙에 잘하니까. To the north lie lies lay lays China의 네팔. 답이 뭔것 같아? 준상아. 준상아? 마이크 안 되냐? 안 돼요. 얘가 답이 뭔것 같아? 레이스. 어렵다. 1, 2, 3, 4. 1, 2, 3, 4 중에 몇 번이야? 소연아, 두 번째요. rise 틀렸네요. 자, 찍기 들어가는 겁니다. 석훈아, 몇 번? 네. 몇 번? 4번이요. 4번 틀렸습니다. 자, 점점 줄어드네요. 자, 재하야, 몇 네. 번? 몇 번? 3번. 3번.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애들이다. 와, 1번. 짜고, 아니, 얘들이 진짜. 얘들아, 어떻게 정말
대단한 제자들 데리고 수업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어떻게 다 틀리니 어떻게 4분의 1 확률을 못 맞추네. 자, 딴소리 그만하고 얘가 얘들아 주어가 뭐라는 거야 시윤아? The North. 안 들려. 차이나의 네팔. 차이나의 네팔이 주어죠.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니까 복수형이 나와야 되고요. To the North는 못 벗으니 뭐라는 거야? 서정아? 복수예요.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전명구라 없는 거야, 얘들아. 북쪽으로 중국과 네팔이 놓여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얘는 놓여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겠죠. 북쪽으로는 중국과 네팔이 놓여 있고 뭐 서쪽으로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 한 28, 29살 됐을 거예요. 그 학생 중에 이제 1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는데 모의고사 문법 문제 나왔어. 1학년 모의고사 문법 문제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중간에 너희처럼 2, 3분 쉬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오더니만 수님 왜? 라인은 자동사라 자동사 옆에 명사가 안 온다면서요. 집중해서 안 들어? 라인은 자동사인데 옆에 명사가 오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주어가 뭐니? 그랬더니만 to the 어? 이게 주어가 아닌가 이러는 거야. 야, 전명문데 이게 어떻게 주어가 되니? 그럼 주어가 뭔가요? 얘가 주어요. 지금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도치됐다 그러는 거 아니야? 도치된 거야. 장서 부사하고 도치라 그래요. 이 도치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18과에서 아니다. 18과 같다. 18과에서 마지막 과에서 그 도치에 대한 핸드아웃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와 네팔이 북쪽으로 놓여있다. 옆에 갑시다. Don't lie to me 이러는데 빨리 발음하면 Don't lie to me. To가 T가 R로 바뀌어가지고 발음이 Don't lie to m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To me가 전명구니까 자동사인가 보네요. 나에게 눕지마 이건 아니겠죠. 나에게 거짓말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려갑시다. Sit과 Seat로 갑니다. 자, 여기다 써줄까요? 요거? 요거 VI, 요거 VT. 내려가서요. SIT, VI. SEAT는 VT나 또는 N이 되는 거죠. 명사죠. 이걸 옛날에 내가 니네 나이 때 보다는 좀 들었겠죠. 한 중3 때쯤에. 이런 것들만 쫙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문법책 같은 데 보면은 조금 나오고 말고 다른 책 보면 또 다른 게 있고 막 이런 게 짜증났던 기억이 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내가 다 몰아놨단 말이야.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이거 대부분 T인데 여기서 짜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아 이렇게 싹 모아져 있으니까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갑시다. Sit, set, set, sitting 이렇게 됐네요. 얘가 자동사로 앉다. 또는 아이돌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sit 이렇게 하고요. 타동사로도 쓸 수 있죠.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얘는 지금 안 합니다. 얘는 타동사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look 보다란 말에 look도 타동사가 있다니까.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보니까 일본에서 look me up 이러더라고. 나 좀 찾아보세요. 미래에 가게 되면 이러면서 박사한테 그 마티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마지막에 1편의 마지막에. 어쨌든 타동사도 있는데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제정신인 거죠. 밑에 seat, seated, seated, sitting 이렇게 되는데 타동사로 뭐뭇을 앉히다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로 좌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앉아라는 말을 총 네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이 5번에 있는 네 가지가 다 앉아라는 뜻이에요. Sit down 이렇게 발음하죠. T가 D가 발음이 R처럼 되는 Sit down 이렇게 발음하구나. 얘는 자동사잖아요. 옆에 부사가 나오잖아요. 아 일반어사라 부사고 자동사라서 부사구나. 명사가 안 나오는 거구나. 아래로 앉아.
seat yourself의 seat는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서정아? 타동사예요. 예, 맞아요. 타동사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를 앉혀. 앉으란 말이에요, 결국. Seat yourself. Be seated. 얘는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비동사하고 PP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세연아? 수동태. 그렇죠. 수동태. 앉혀져 이 말이죠. 앉혀져 이래. 이거 많이 써요. 이거 be seated. 앉혀져. 앉으란 얘기예요. Have a seat. 이때 seat는 명사인 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홍시? 앞에 어가 있어요. 어를 뭐라고 부르나요? 관사? 관사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뭐야? Which, what, whose 소유격 관사를 뭐라고 불러? 한정사라고 부르죠. 너네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거 왜 명사야? 그럼 앞에 한정사가 있어서요. 이거 왜 명사니? Nobody answered me. 야, 아무도 대답 안 해? 앞에 한정사. 그래, 앞에 한정사. 고맙다, 승우야. 나머지 놈들은 하여튼 다 박사를. Have a seat에 이건 명사예요. 좌석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리에 앉으란 뜻입니다. 참고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놀려 그러니까 어느 가정집에 놀러 간 외국인한테 이 초대한 한국 사람 아빠 엄마가 아주 정중하게 웃으면서 소파를 가리키면서 sit down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무서운 거 얘들아. 저 sit down은 군인이나 굉장히 위에 상사인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듯이 말하는 거 앉아 이쯤 돼요. 뭐라고 해야 돼 맞냐? Sit down please라고 해야 돼. Please 꼭 써야 돼요. Would you please sit down? 뭐 이렇게 쓰면 딱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쓰는 정중한 표현. 발음을 또 잘못해가지고 sit down 그래요? Sit down이란 말은 SHIT는 똥이잖아. 아래에다 똥사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봐. 외국인이 초대받아가지고 한국 가정에 가가지고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서 선물 사가지고 갔더니만 거기 가장이 씩 웃으면서 Sit down please 이러면 기분 되게 이상할 거예요. 여기다 똥 싸 이러면서 소파를 가르치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발음 조심하세요. Sit down 아니에요. Sit down이고요. 빨리 발음은 Sit down 이렇게 말해요. 영화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Sit down please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무슨 폭력 영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sit dow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eat yourself, be seated, have a seat 이렇게 네 가지고요. 밑에 가자. Please remain seated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니네가 비행기를 타면은 착륙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일어서라고 하기 전에 다 일어서가지고 막 위에 짐 꺼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앉으라 그러는데 그때 방송 나오잖아 영어로 Please remain seated 이렇게 나오거나 제발 좀 앉아 계세요 이러는데 형 remain은 일반 동사인데 옆에 seated는 과거분사 즉 형용사가 나온 거란 말이야? 왜 일반 동사 옆에 형용사가 나온 거야? 석훈아? 왜 여기 일반 동사인데 옆에 형용사가 나오냐고.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나와야 되잖아.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형용사 나오냐고. 소윤아. 우리 여우부. 소윤아. 이비 형자라서요. 야 살아있어. 이비 형자래요. 아 좋다. 나는 맨날 이비 형자라고 그러는데. 잘났다. Remain seated가 remain이 이형 형자예요. 무슨 류야 소현아? 킴류. 킴류죠. 계속 있는 거니까 유지하다 아니야? 킴류, keep, remain, stay, 뭐 continue 이런 것들 아니야? 그는 continue 이런 것들 아니야? 자 갑시다. The host had seated said diners라고 하네요. Diners at the corner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had pp가 나오는
seated가 맞죠? 얘가 뒤에 diners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3부의 타목인 상황이잖아요. 얘는 저녁, 식사, 손님이란 뜻이에요. 다이너는. 그러니까 디너란 말에서 나오죠. D-I-N-E가 동사로 제대로 차려진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인. 그 외식하는 걸 다이닝 아웃 이러잖아요. 동명사로. 다이너스는 저녁 식사 손님이고요. 필기되어 있으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rise하고 raise하고 arise를 갑니다. 얘는 자동사고요. 얘는 타동사고요. 야, 준혁아. arise 보니까 rise, raise, arise. arise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모양을 보니까. 자동사요. 그렇죠. 센스가 있어요. arise, rise, arise. 아, 그렇구나. 합시다 옆에. Rise, rose, risen. 장미가 아니라고요. 올라왔다. 올라갔다 이 말 아니야. Rise, rose, risen입니다. 발음 쓰자. Risen쯤 되죠. PP형이고요. Rising 하면은 이제 현재분사 동명사가 되고요. Risen 얘는 자동사로 뜨다, 올라가다. 우리 알면 the sun rises. In the eastern hil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ise가 자동사고 타동사 raise는 뭐뭐를 끌어올리다잖아요. Rise, 아, raise, raised, raised 규칙 변화네요. 타동사로 뭐뭐를 들어올리다 또는 사람이나 동물을 키우다 그런 거죠. 내려가 봅니다. Arise는 아까 준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동사입니다. Arise, 똑같이 변하네요. Rise, rose, risen. Arise, arose, arisen. 아, 그냥 쉽게 얻어가는 거구나. 예. 그럼 규칙서만 알면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겠니? Arise, arose, arisen입니다. 자, 자동사로 발생하다 또는 일어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요. Arise가요 1이고요. Occur 2, happen 3, take place 4.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을 끝내면 네가 고3 것까지 문법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고3 애들이 와도 똑같은 이 수업 이렇게 합니다. 수업 연결하셔야 돼. 1, 2, 3, 4. 그러니까 영어에 발생하다 네 가지 다 써. 그럼 이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CF 해가지고 CF에서요 브레이크 아, 떨어뜨렸어요. 두 단어예요. break out 쓸 거예요. break out 이러면 얘는 뭐가 발생하는 거냐? 발생하다라고 안 하고 쟤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뜻을 얘기하냐면 발발하다. 발발하는데 뭐가 발발하는 거냐? 전쟁, 화재, 전염병 세 가지. 전쟁이나 화재나 불나는 거, 화재나 전염병이 발발하는 걸 break out이라고 합니다. 얘의 명사형은 outbreak. 얘가 명사예요. 그래서 CNN 같은데 미국의 미국 뉴스, 미국에서 하는 뉴스 우리도 채널 넘기다 보면 저 뒤쪽에 있거든요. 197번인가 191번인가에 CNN이라고 하는 미국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24시간 뉴스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만 보다가 지겨우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거기 뉴스 보고 이러면은 예. Outbreak of COVID-19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코로나19 발발. 전염병 발발하는 거. 실제로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고요. 예,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자,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온데 발발하다고 발생, 약간 달라요, 느낌. 요거 발발 발생하다 네 개 쓰고 발발하다 하나 쓰세요 하는 건데 참고로 여기 빼가지고 모두
VI. 요것만 써주면 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수불입니다. 지금 써 모두 V, 네 가지가 다 얘들이 다 arise, occur, happen, take place가 다 자동사입니다. 수불이에요. 수불은 뭡니까? 수동태 불가야. 써 옆에다가 equal 표시하고 수동태 불가라고 써. 앞으로 수불이라고 부를 거예요. 니네가 이 책이 아마 내년 여름 전에는 끝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330절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법책에다 전부 다 수동태 불가 쓰기가 귀찮으니까 줄여 쓰는 말들이 있어요. 수불, 동필, 동사가 필요해. 명필, 명사가 필요해. 형필, 형용사가 필요해. 대가, 대명사는 가운데. 명피, 명사반복 회피.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되게. 비강, 비극 강조. 뭐 이런 거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불. 얘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시윤아? 수동태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잖아요. 근데 자동사니까 뭐가 없어? 목적어. 목적어 없잖아요. 수동태가 안 된다고. 발생하답니다. 이거 발음을 어려운 사람들 있는데 발음 좀 써보자 여기다가. 컬 어컬 어컬입니다. 억지로 발음 쓰니까 더 어렵네요. 오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어컬. 자, 내려갑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뭐가요? 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볼까요? She rose from the chair. 그 여자는 의자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Rose는 이 Ros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서정아? 자동사예요. 이게 왜 자동사요? 이게 왜 자동사요? 얘 봐라. 이게 왜 자동사요? 준혁아, 이거 품사 뭐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요. 에? 자동사요. 이게 왜 자동사요? 뒤에 꺽쇠 치고 날아갔어. 그렇죠. 뒤에 꺽쇠 치고 날아가니까 자동사죠. 아니 뒤에 꺽쇠 치니까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잖아 서정아. 속았네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준혁이처럼. 저렇게 생긴 애도 당당하니까 이뻐 보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애들한테. 아이씨. 지도 거울 잘 안 보는 주제에 말이야. 애들 맨날 못생겼다는 소리 나고 한대. 지는. 갑시다. 이 raised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재아야. 타동사. 아 짧다 말이. 타동사요. 아 그래 고맙다 야. 얘 왜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그쵸. 아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거 정말 쉽네요. 니들이 보겠지만 얘들아. 니네 지금 수업 들으면서 보겠지만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키포인트인 거야 지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천안시내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이번에 중간고사 때 다음 중 나머지 네 과 다른 거 하나는 해가지고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물어본 거야. 자동사냐 타동사를 물어본 시험이 있었어. 진짜 얘들아.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이 이거 수업 과정이 없는 거 아니냐, 왜 선행으로 시험 문제를 내냐, 왜 배우지도 않은 걸 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난리가 났었대요. 난리까지 아니지만 하여튼 이래저래 말이 많았대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요 너무 쉬워요. 옆에 명사 나오면 타동사고 옆에 명사가 없으면 자동사인 거야. 근데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알지. 중학교 2학년 시험이요.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알지. 그걸 어떻게 자동사 타동사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너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게 구별이 되잖아. 이게 자동사 타동사인지. 물론 한 모양처럼 확신을 못 갖고 있던 학생도 있었지만 자동사입니다. 옆에 명사가 없으면. 타동사입니다. 옆에 명사가 있으면. 서정아 삐졌냐? 아니요. 안 삐졌어요. 그래 그래 그래. 이 중에 또 누구는 또요. 옆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분도 계신단 말이야. 전에 수업하다가 혹시 부모님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대답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런 때 애들을 더 놀릴까요? 자 갑시다. A storm arose during the night. Aros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서정아?
타 아니요 자동사요. 이게 왜 오늘 이게 왜 자동사요? 그 during the night가 국제가지고 날아가니까. 그게 전치사잖아요. 이건 없잖아요. 네. 자동사죠. 얼마나 당당히 잤어. 아까 어떤 여자하고 다르네. 당당하게 자동사. 폭풍이 발생한다. 발생했다. 그 밤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듀오링은 뭐뭐 동안에요. 이거 발음 이상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듀오링이야. 듀오링 그러지 마. 듀오링. 뭐 듀오링 이렇게 발음되기도 하죠. 자 발음은 소현이와 상의하세요. 발음은 제가 더 좋은 것 같아. Find와 Found 갑니다. 얘는 이것 때문이죠. 하필이면 얘가 모양이 같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되게 허접해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시험에 내면 많이 틀립니다. 자, find는 타동사로 찾다예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찾다 말고 또 뭐가 있니? 오, 이거는 3V로 쓰일 때고요. 5V로 쓰이면 뜻이 뭐라는 거야, 도현아? 발견하다요. 그게 찾다야. 5V로 쓰면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시은아? 목적이에요. 아니 얘들아 니네가 5형식 목적격부터 분류해서 파운드 있잖아요. 이게 파운드로 뜻이 무엇을 알게 되더라고 했다란 말이야. 하나를 알려주면 그걸 까먹어요. 찾다. 그리고 5형식일 때 뭐뭐시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뭐시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내리가 보겠습니다. 이 found는 동사 원형의 found예요. founded, founded 규칙 변화라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잘. 근데 같이 외우면 편하잖아요. 너네가. 얘하고 모양이 똑같지만 실제로 얘는 동사 원형 자리에 쓰이면 얘가 founded, founded, founding 해가지고 타동사로 뭐뭇을 설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예문 갑니다. He is the founder. founder니까 found 한 사람이잖아요. 설립자겠네요. 그는 설립자다. 카마 위치는 계속지용법이죠. 니네가 2학년 책에서 했었죠. 카마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승우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준상아? 자냐? 태영아? 이씨, 되게 쉬운 건 안 물어보고 하필이면 어려운 거 나한테 묻고 난리야. 태영아? 시윤아? 관계되면서 계속적법 아니냐, 니네 참? 2학년 중에서 안 했나? 이런 거 처음 보냐, 시윤아? 이제 반말하네. 했대요. 이제 대놓고 반말. 이게 어가 뭐야 어가. 아무래도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재미없어요. 예, 미안합니다. 니네가 2학년 책에서 이걸 했단 말이야 얘들아. 관계대명사에 계속적법하고 한정형법 해가지고 He has three sons. 그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카마호 and they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했었어 안 했어? 했겠지. 이게 니네 책인데. 세연아 기억나니? 네. 그래. 고맙다. 내라고 해줘서. 그래서 and is로 바꿔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면 돼. 얘가 절과절 연결하는 애고 얘가 대명사잖아요. 얘가 절과절 연결하면서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고 얘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카마 위치가 계속적법이고 나중에 합쳐서 14가에서 He is the founder. 그는 설립자인데 그것은 and it means.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he부터 문법선이 뭐가 쳐져야 될 것 같아 도현아?
뭘 의미하는 거냐? 네모가로요. 그렇죠. 빨리 대답해 주네요. 여기 찢어가지고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네. 무슨 데? 접대. 접대십니다. 접속사대. 근데 얘 왜 생략한 거냐? 타목절 접대. 그렇죠.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대에서는 생략 가능하다. 타목절 접대시라 그러죠. 시험에 나와 얘들아. 그게 뭐예요? 15가 해야 돼 이거. 14가에도 있어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잘 지금 있는 거 따라오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타목절. 타목절이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절로 쓰이는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전목절은 왜 생략이 안 된다는 거니? 시은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접대 앞에는 전치사가 못 와요. 접대시고 관대시고 관부대시고 앞에 전치사 못 와요. 14가에서 합시다. 자, 가자. 그는 설립자인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데디아를 말하는 거야. founded the foundation에서 the foundation을 먼저 답은 이거겠죠. 아, founded가 되겠죠. 설립했다란 말이야. 과거형 found의 과거형 써야죠. 찾다의 과거형 쓰니라 설립했다의 과거형 쓰는 거죠. 뭐를 the foundation은 foundation은 뜻이 세 가지죠. 여기서 뜻을 먼저 쓰면은 재단. 단체 있잖아요. 카네기 재단 뭐 이런 거 같아요. 재단. 뭐 무슨 뭐 평화 재단. 뭐 동북아 평화 재단 뭐 이런 거 같아요. 재단, 단체. 또는 설립이란 뜻도 되고요. 이게 원래 뜻의 명사 아닌가? 그렇죠? 설립하다의 명사니까 설립. 또 다른 뜻이 기초.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들이 이 외출할 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 얼굴에 맨 처음에 기초를 다지는 기초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허옇게 그렇게 하는 걸 파운데이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이제 색조 화장을 하고 맞냐 시현아? 네. 그렇죠. 뭐 귀찮다 하지 대답하네요. 아까 반말하더니만 이게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 같은 거 색조 화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 남자들도 요즘에 화장을 하는데 제발 뭐 남자들도 화장을 해요. 무슨 면접 같은 거 가고 이럴 때 화장해요. 근데 제발 화장을 하세요. 분장을 하지 말고요. 뭐 하다 보니까 긁어다 보니까 무슨 니네 일본의 가부키라고 알죠? 얼굴 허여가지고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얼굴이 허여요. 목하고 얼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건 분장이지 그게 어떻게 화장이야. 무서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요즘에 화장하는데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화장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줄 잘 모르는데 나 뭐 피부 이런 거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뭐 얼굴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별로 그런 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장은 늦게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슨 선크림 바르는 건 열심히 해야죠 그런 건. 내가 말하는 건 화장 같은 거 여자들이 특히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 같은 거 늦게 하면은 피부에도 좋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려갑시다. 헛소리 그만하고 내려. 요거까지 하면 돼요. 루즈하고 루스입니다. 이게 발음 기호가 써 있죠. 얘는 타동사고요. 보통 타동사고요. 얘는 형용사예요. 이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 애들은 이때 봅시다. 얘는 발음이 루즈예요. 루즈. 길게 발음해서 루즈. 발음 기호 잘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여기 씁시다. lose 이렇게 되고 얘는요 loose예요. loose. lose는 동사로 타동사로 경기에 지다 또는 무엇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 lost the game. I have lost the game. I'm losing her. 이거는 어떤 뜻 쓰냐면은 여자가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쓰러져가지고 막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 의사가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 도움을 청하면서 이 여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I'm losing her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여자를 내가 지금 잃어버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빨리 도움을 불러라 911을 911을 불러라 뭐 이런 것 같아. I'm losing her 이런단 말이야. 어쨌든
무엇을 일탈한 뜻이 되고요. 명사형이 로스예요. 분실이나 패배가 되겠죠. 어우, 이게 다 티야 얘들아. 어떡할까요? 루스 갑니다. 루스는 형용사로 느슨한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얘를 루즈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보통 2대0, 뭐 3대0 이렇게 되면 큰 점수차로 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3대0으로 큰 점수차로 이겼다 그러는데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끼리 붙어가지고 13대0 이래요. 막 후반 시작하는데 13대0 이러면 승패가 너무 뻔히 갈려버린 거란 말이야. 그때 중계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루즈하네요. 다 포기하고 제대로 뛰지도 않네요. 이런 식일 때 루즈하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루스하다 그래야 돼요. 잘못된 발음. 왜 이걸 발음하냐고요. 이걸 발음해야죠. 경기가 너무 느슨하네요. 반대말은 타이트예요. 타이트는 반대말로 꽉 끼인 또는 경기가 팽팽한 접전인 이런 뜻이죠. 경기가 되게 타이트하네요. 축구 경기, 아니 야구 경기인데 야구 경기는 막 예를 들어서 1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루스하다 그러는데 부의 말인데 13대 12 막 이런 거야. 잘하면 역전도 되고 막 이런 상황.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옷 같은 거 꽉 끼게 입는 사람들 있죠. 되게 몸이 안 좋아 얘들아. 몸이 꽉 끼는 무슨 청바지 같은 거 입는 사람들인데 몸이 안 좋아요. 그 타이트하게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거 안 좋아 되게. 특히 니네 나이 때는 되게 안 좋아. 자 갑시다. 밑에 예문은 큰 게 없어서요. I've lost my keys. 나 열쇠들 잃어버렸네. 요즘 열쇠가 없죠. A loose button에서 실이 풀려가듯 매달려 있는 그런 버튼을 loose button. 이거는 외울 필요는 요거 자체만 외우면 됩니다. 밑에 for라고 fail이 있는데 이건 고2 고3대도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설명만 하면은 얘하고 얘가 스펠링이 똑같다는 개념이죠. 아 그럼 선생님 저 위에 있는 found나 레이만큼 중요한 거는 아닌가 보죠.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자, fall은 자동차로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 내려가다 뭐 이렇다 떨어지다. 명사가 되면 가을. 그러니까 낙엽이나 과일 같은 게 땅으로 떨어진다 해서 fall 아니야. 가을을. 우리는 여름은 왜 써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에 여름은 왜 여름이야? 열매가 열렸다고 해요. 열음. 열렸다고 해서 이걸 연음해가지고 여름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봄도 그렇잖아요. 봄도 새싹이나 이런 게 보인다 그래서 봄이잖아요. 정말이에요? 막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나중에 국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도 니네 나이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거야. 자, 가을이나 또는 그냥 말 그대로 낙하. The fall of the kingdom. 왕국의 몰락. 뭐 이쯤 되는 거죠. 낙하, 추락 이런 거죠. 내려가고요. 이때 fell은 원형으로 쓰면 얘는 넘어뜨리다. 타동사죠. 넘어지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외우라고 안 할 겁니다. 필기만 하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하면 되고요. 자, 너무 불행히도 얘를 제외하고 그리고 얘들을 제외한 얘하고요, 이 박스하고요, 얘들하고요, 이걸 제외한. 아 그럼 선 얘는 T인가 보죠? 예, 네. 전부 다 T예요. 절망하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외우면 네가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요거만 달랑 시험 볼까 합니다. 요거하고 능률은 해야 되니까 요 핸드만 달랑 시험. 너네 지금 엄청 큰 거 한 거야 지금 얘들아. 엄청 큰 거 한 거야.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자, 동영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원아워 라이트는요. 자, 원아워의 다음 시간에 원아워 라이트는 원아워 페이지가 한 페이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가운데에다가 11월 9일이라고 빨간색으로 날짜를 이거 5 곱하기 5 한 가운데에 5 곱하기 5 5 by 5 뭐요? 다섯 칸 잡으라고 다섯 칸. 그러니까 이게 원아워 라이트가 있다면 한 가운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네모 치고 거기다가 날짜 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진 보내면 내가 아 이거 이번에 내가 내준 숙제 한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원아워 라이트 네 페이지 하고요 사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능률 29 페이지 시험 보고요 그리고 마더텅 3학년과에 지금 누워 핸드아웃만 시험 보겠다는 얘기 방금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끝 수업 끝나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채점. 채점해가지고 사진 바로 나한테 아니 방 선생님한테 사진 보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사하고 나가자. 안녕히 계세요. 이걸 나가야 되지.